여기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. 우리 세진이를 제가 안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.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평이 생기다가도 우리 세진이를 떠올리면요. 그게 다 사라져요. 세진이는 지금 17살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선생님이에요, 항상.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.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. 네.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정말 메달을 너무나 많이 땄고 그리고 오늘도 수영 대회에 참가하고 지금 막 달려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.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, 그리고 제왕절개,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.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 집에 살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.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. 저의 장애보다는.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.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선생님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, 얘 못 걸어요.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?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그리고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.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랴.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.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.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.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사람. 어? 사람.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? 다리.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? 그치, 타고 싶어요. 세진이. 일어나. 일어나. 괜찮아. 어서 일어나. 그렇지.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.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.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. 잘 넘어지는 방법을.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,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.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.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.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렇게 걷게 된 저는, 물론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,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.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.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.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. 그걸 엄마가 보시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딱 보러 갔는데, 가는 데는 기도를 했대요.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, 죽여야 살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. 근데 막상 형들 딱 보자마자
마음이